배우 이세영이 여행 중인 일상을 공유했다. 이세영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들은 코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세영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인 모습이 담겨 있다. 가슴 깊게 파인 화이트 선의에 통이 큰 화이트 팬츠를 입고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세영의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화이트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이쁘세요. 와 이세영 세상 힙하고 예쁜 거 봐. 레전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세영은 현재 KBS 2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다. 이세영이 정은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배우 이세영은 2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랑해요, 정은지. 나는 모히또라임, 눈에 콜. 드라마 끝나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가 보낸 커피차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세영은 움푹 파인 쇄골로 청초한 미모를 뽐내고 있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진에는 정은지의 커피차 선물 앞에서 행복 가득한 포즈를 취한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니트 카디건에 짧은 데님 스커트를 입은 이세영은 음료를 마시며 상큼발랄한 매력을 뽐내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촬영장을 밝히는 인형 미모가 감탄을 유발한다. 한편 이세영은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를 자기 시작으로 선택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괴물 천재라고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건물주 김종호와 4차원 변호사 김유리가 법률사무소 겸 카페, 카페를 둘러싸고 벌이는 심쿵, 최고형 법치 로맨스다. 이세영은 극중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 같은 성격을 지닌 4차원 변호사이자 세입자 김유리 역을 맡았다. 커피차 선물에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배우 이세영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힘내서 촬영하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촬영장에 온 커피차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세영은 짧은 청치마를 입고 길게 쭉 뻗은 각선미를 과시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이세영은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를 자기 시작으로 선택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괴물 천재라고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건물주 김종호와 4차원 변호사 김유리가 법률사무소 겸 카페, 카페를 둘러싸고 벌이는 심쿵, 최고형 법치 로맨스다. 이세영은 극중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 같은 성격을 지닌 4차원 변호사이자 세입자 김유리 역을 맡았다. 한편 법대로 살아나라는 오는 9월 5일 오후 9시 50분 처음 방송된다. 이다인 샘내겠는걸? 이승기랑 로맨스 모두 잘 맞나보다. 더 예뻐진 덕입니다. 배우 이세영이 태국 팬들의 마음을 보답했다. 이세영이 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태국 원님들 감사해요. 잘 마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글과 함께 금황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세영은 태국 팬들이 보내준 커피차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이세영은 또 자신의 얼굴이 프린팅된 커피컵을 들고 잘 마시겠다. 사랑한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거듭 마음을 표했다. 앞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촬영 당시 8kg나 찌웠다는 이세영은 완벽 원상 복귀를 한듯 볼살이 쏙 빠져 더 여리여리해 보인다. 한편 이세영은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를 자기 시작으로 선택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괴물 천재라고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건물주 김종호와 4차원 변호사 김유리가 법률사무소 겸 카페, 카페를 둘러싸고 벌이는 심쿵, 최고형 법치 로맨스다. 이세영은 극중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 같은 성격을 지닌 4차원 변호사이자 세입자 김유리 역을 맡았다. 배우 이세영이 팬들의 간식차 응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세영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이세영 토끼단
토끼 다니라니 귀여워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세영은 토끼단이 보존 음료와 핫도그를 인증하며 미소를 지었다. 팬들은 김유리 변호사님의 첫 창업 대박 나세요라는 메시지로 응원했고 이세영은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토끼들이라며 애정을 표현했다. 또 이세영은 초근접 촬영에도 굴욕가 없는 미모를 뽐냈다. 큰 눈만 울고 오독한 콧날, 야무진 인매, 러블리 그 자체인 존재감으로 팬심을 흔들었다. 한편 이세영은 오는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 서울 화극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한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각색한 이 드라마는 검사 출신 하일양, 간물주 김정호, 이승기 분과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 이세영 분, 에로, 로맨스를 그린다. 배우 이세영이 근황을 전했다. 지난 5일 이세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사랑샵 행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세영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흰색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서 청량함을 자랑하는 그의 비주얼이 시선을 모은다. 이를 접한 이주명은 미처 청량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청량하다, 너무 예뻐요, 날씨랑도 찰떡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또 이세영은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를 자기작으로 선택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괴물 천재라고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건물주 김정호와 사차원 변호사 김유리가 법률사무소 겸 카페, 카페를 둘러싸고 벌이는 심쿵, 최고형 법치 로맨스다. 이세영은 극중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 같은 성격을 지닌 사차원 변호사이자 세입자 김유리 역을 맡았다. 한편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오는 9월 5일 월 오후 9시 50분 처음 방송된다. 배우 이세영이 팬들의 간식차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세영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해외원님들 덕분에 슈러슈랑 음료 맛있게 먹고 힘내서 촬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화사한 의상을 입고 음료 인증샷을 찍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있다. 공주님이 따로 없는 아름다운 미모와 빛나는 자태가 눈길을 끌었다. 이세영은 마치 광고 같은 인증샷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팬들은 수영 커피를 즐기세영이라는 귀여운 문구로 응원을 보냈고 댓글을 통해 진짜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등의 애정을 표현했다. 한편 이세영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함께 오는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한다. 노승아 작가 인기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로 검사 출신 하일양, 간물주 김정호와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에로 로맨스를 그린다. 배우 이세영이 팬들에게 고마워했다. 20일 이세영은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해외원님들 덕분에 슈러슈랑 음료 맛있게 먹고 힘내서 촬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세영은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대로 사랑하라 제작팀 여러분, 세용 커피를 즐기세영이라는 커피차 문구가 눈에 띈다. 이세영은 9월 5일 첫 방송하는 KBS ETV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한다. 검사 출신 하일양, 간물주 김정호와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에로 로맨스 드라마다. 이세영은 대형 로펌 황앤구를 퇴사하고 법률상담 카페인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는 사차원 변호사 김유리 역을 맡는다. 이승기, 이세영, 김남희, 김슬기, 오동민, 안동구, 조한철, 전국관, 전노민, 김원혜 등이 출연한다.